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피파 온라인 4가 정말 역대급으로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자유 게시판,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그리고 뭐 인벤 커뮤니티 사이트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진짜 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피파를 또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피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피파의 한 유저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에서 제가 겪었던 불편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는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작정 저는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뭐 앞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혹시나 나중에 있을 뭐 간담회나 뭐 제가 참여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게 되면 여러분들 의견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최대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점, 무작정 까지 말고 어떠한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떠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것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적어주신다면 제가 조금 어떻게라도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피파 온라인 시리즈는 1, 2, 3, 4 전부 다 했습니다. 1, 2, 3, 4 전부 다 했고, 지금 현재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그리고 BJ, 그리고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뭐 장난보다는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걸 뭐 다시 보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되나? 이적 시장에서 이제 선수를 팔고 살려고 하는데, 이놈의 그 귀속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이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점 내가 지금 바르셀로나에 조금 적응해가고 있거든. 안 팔려 안 팔려. 너무 일카 너무 비싸가지고. 저런 시스템 좀 어떻게 해라. 이. 어이 살 사람들은 어이 시간 지나면 이거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위해 내가 빨리 사야겠다 싶어 사고 할 거 아니야. 그 주작이 있을 수도 있어. 주작하는 놈들을 잡으라고. 주작하는 놈들을 니들이 그거 만들어놓고 이런 대도 않는 이 시스템, 이거 경매 시스템, 이게 경매냐? 이거 열받네 이거 또. 아 그 수술을 하다고 한 2년 전부터 말했는데, 2년은 오만가? 2년이 안 됐으니까. 그거 한 1년 전부터 말했는데 그 모여갖고 말하면 뭐하는데, 말하면 니들 들어줘? 가고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가가지고 소통을 왜 하는 거야? 들어주지도 않는 아 그러면서 왜 뉴스에나 나오고 있냐고. 속상해 진짜로. 아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국민한테 까이게 생겼어. 스트레스 받아. 나 머리도 안 감하고 확대 안 하고 싶은데, 확대를 해야 좀 약간 진정성 있는 말 같을 것 같아서 확대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없어서 못 샀던 카드가 지금은 못 팔아요. 제가 토츠날두를 계속 기속 때문에 못 팔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토츠날두 오카를 못 팔았었어. 정말 살 때는 너무나 거금을 들여서 어렵게 샀는데 팔 수가 없었어. 진짜 팔 수가 없어가지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그 업데이트 이후에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기속이 이제 사라지나 라는 주제로 뭐 제가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한가에 얼마 동안 있으면 하한가가 갱신되어 바뀌었어요. 굳이 팔리지 않아도 갱신이 돼서 바뀌었어. 그때 당시에 여기 40m에 어마어마한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 팔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 하한가가 갱신이 굳이 팔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값까지 안 팔려. 그럼 또 떨어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팔았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떠한 문제냐면, 이적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유저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저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이적시장 요거 자체는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방식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한가에 나와놓고 하한가에 이만큼 안 팔리면 떨어짐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안 팔리면 근데 여기서 팔렸어. 팔렸으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20억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토치호날두 같은 경우가 20억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20억은 진짜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은 30억은 된다라고 봐. 20억이 내려가서 하나가 팔리고 나서 더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했어. 그럼 안 팔아. 이 값에는 안 팔아. 더 이상 안 내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값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값에 또 올라가면 사요. 사면서 그 시스템은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 나쁘게 하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해. 귀속 시스템 때문에 또 다른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해줘야지 왜 그 이적 시장 시스템을 그냥 바꿔놓고 또 말을 안 하냐고. 소통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됐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질라탄을 팔려고 토치 질라탄을 5카를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 가격이 지금까지도 못 팔아서 전 결국 깼어요. 6화 가다가 열받지. 몇 억인데 그때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무슨 말도 없어. 이적 시장에 대한 이 문제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방법이 나와도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게 이적 시장인 것 같아요. 3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정도 개입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근데 이건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다른 유저가 어떤 유저들이 사가 쓸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적 시장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인데 수수료 너무 비싸다 인플루언서들 모아놓고 이야기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매번 말을 했던 거 단 1%만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더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가. 저는 지금 수수료로 날린 돈이 몇백억이에요. 팀을 무서워서 못 가겠어. 피파 경기를 하는 재미에 있어서 몰입도가 떨어지고 재미가 떨어지는 이유는 내 팀에 대해서 질려서 일 수도 있어. 피파 언제 가장 재밌니? 새로운 선수 사서 구매해서 게임했을 때 정말 재밌어. 새로운 팀으로 옮기고 나면 몇 판 정말 재밌어.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 재미를 막아버리는 거야. 다음 문제는 급여 문제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는데 LH 시즌으로 단일팀이 돼요. 185 급여로. 정말 좋은 팀으로 해도 185 급여 아니 190까지 그래도 제가 그거 맞추면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와 TT가 굉장히 가성비구나. 정말 좋은 팀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LH 신규 시즌이 나왔는데 신규 시즌으로 올 단일팀이 되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와 이거 누가 그러면 TT나 이런 걸 누가 쓰냐? 라는 생각을 했었어. 이거 강화하는 게 나 사는 게 나 강화하면 또이또이 아니야? 거의 이거 강화하면 거의 또이또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게 맞아. 그치? 이거 만들었을 때 그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 생각하는 거 만들었을 때 한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해주면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정말 생각 없이 만들어서? 정말 생각 없이 만들어서 뭐 말을 못하는 건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남들한테 동조되는 그런 생각 말고 동조하는 그런 생각 말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다시 보기도 보고 이런 거 종합해서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 이야기들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또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LH 단일팀을 짜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 근데 와 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LH로 단일팀이 나오네? 우와
이게 나오네, 이게 말이 안 돼. 이 생각, 이걸 먼저 했거든. 그러고 넣고, 영상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어? 야, 이렇게 되면, 씨발, 다른 씬 누가 쓰냐, 이거. LH가 다 파괴시키네.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났어, 나중에. 제가 처음에 샀던 패키지가 10만원 현질로 기억하거든. 15만원 학생들 현질하려면, 와, 15만원 너무 커. 좀 짜, 뭐, 금액이 낮은 게 있어도, 거의 한 10만원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고. 좀 많이 비싸긴 해. 많이 비싸서 이거는 조금 조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없애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내가 입고 있는 게 있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예요? 저는 모르겠어. 컨텐츠, 아 게임 내 컨텐츠. 게임 내 컨텐츠. 아 버그! 아 그래 이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잊고 있었네. 버그. 그럼 또 뭐 있어? 아, 잠수함 패치. 결국은 그냥 그건 거 같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지. 소통을 함께 하자는 거지. 무작정 까고 막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 최소한의 내 시청자,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방법이 괜찮다면 좋은 쪽으로 좀,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내주세요. 의견을 화만 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의견을 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약간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